When I think about the way we used to be, when I think about the things it took from me, I know that I am so much. 지금까지 다녀온 모든 몰디브 리조트들 중에서도 아코르 7성급 리조트라는 명성에 걸맞게 모든 것이 가장 좋았던 몰디브 래플스 메라두. 오늘 몰디브 래플스 리조트의 모든 것 영상에서는 래플스 리조트까지 가는 방법을 시작으로 룸 타입과 식사, 수중 환경 및 액티비티,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대 시설까지 차례대로 소개해드려보도록 할게요. 기존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몰디브까지 가는 항공편이 비싸지만 시간 활용이 용이했던 대한항공 직항편부터 이코노미만큼이나 저렴했던 홍콩항공의 비즈니스, 그리고 가격 대비 훌륭한 기재의 동방항공 비즈니스석까지 꽤 많은 에어라인의 선택지가 있었는데요. 현재 코시국에서는 항공편이 많이 축소가 돼서 카타르 항공과 에미레이트 또는 에티하드 항공을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경유시간이 짧은 카타르 항공을 이용해서 몰디브에 다녀왔는데, 많은 분들이 허니문으로 몰디브를 찾으시는 만큼 비즈니스를 이용할 경우 카타르 항공은 Q스위트라는 거의 퍼스트 클래스급의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물론 가끔 이런 구기재의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몰디브 국제항공인 말레공항에 도착하게 되면 리조트의 위치에 따라 스피드보트, 수상비행기, 그리고 국내선을 이용하게 되는데, 래플스는 국내선을 타고 50분 정도 더 들어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비행시간을 50분으로 안내를 받지만 중간 연결편 기착지 공항에 들를 경우에 제가 이용을 했던 것처럼 1시간 40분이 소요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고 해요. 국제선 공항에 내리게 되면 래플스 직원분이 앞에서 래플스 팻말을 들고 안내를 해주고, 이후에 모든 국내선 수속 절차까지 다 해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건 없고요. 국내선 라운지에서 커피와 샌드위치 등의 간단한 스낵도 먹고, 와이파이 코드를 받아서 인터넷을 하면서 휴식을 즐기다가 직원의 안내에 따라 국내선 비행기에 탑승하면 됩니다. 최종 도착지 공항에도 역시 래플스의 직원분들이 카트를 대기해놓고 기다리고 있고, 카트에 앉아서 기다리면 짐까지 찾아서 카트에 실어주는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리조트까지는 또 한 번 스피드보트로 15분 정도 이동을 하게 됩니다. 리조트까지의 정말 기나긴 여정으로 여행 시작 전부터 많이 지치실 수도 있지만, 리조트에 딱 도착하고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되면 그 모든 힘든 과정이 정말 가치가 있었구나 라는 거를 실감하시게 될 거예요. 이제 몰디브 래플스의 방을 소개해드려 볼 텐데요. 룸 타입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몰디브 래플스 리조트의 섬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몰디브 래플스는 멀티 아일랜드로 설계되어 있어서 비치 빌라가 있는 메인 섬과 오버워터 빌라 단지가 별도로 조성이 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오버워터 빌라에 가기 위해서는 메인 섬에서 스피드보트를 타고 2분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오버워터 빌라의 프라이버시는 그만큼 최고로 보장이 되고, 수중 환경이 워낙 좋은 바다 한가운데 워터빌라 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보니까 자연 그대로의 산호와 해양 생물이 가득한 몰디브 바다를 제대로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오버워터 빌라 단지에는 14개의 기본 오버워터 빌라와 2개의 오버워터 레지던스, 이렇게 총 16개의 객실이 있고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오버워터 빌라부터 소개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오버워터 빌라는 지금 보시는 영상의 좌측이 선셋 뷰, 우측이 선라이즈 뷰로 객실의 크기와 구조는 동일합니다. 객실 크기는 230평방미터, 69평 정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고급 호텔의 스위트룸 이상급으로 엄청 넓고요. 크게 거실과 침실, 욕실, 그리고 프라이빗 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객실 내 어느 곳에서도 여유로운 공간을 즐기며 몰디브의 예쁜 오션뷰를 감상할 수 있는 게 오버워터 빌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객실에는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과 차를 우려 마실 수 있는 다기도, 모래시계와 함께 준비되어 있어서 둘만의 티타임도 마음껏 즐길 수가 있습니다. 오버워터 빌라에서도 마음에 들었던 몇 가지 장점을 꼽자면, 우선 침대가 누우면 바로 꿀잠을 보장할 정도로 정말 크고 편해요. 근래 몇 년 동안 가장 숙면을 취했을 만큼 래플스의 침대는 정말 황홀하리만치 너무 좋았고요. 욕조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바다를 보면서 반신욕을 할 수 있도록 바다 바로 앞에 배치되어 있는 것도 정말 큰 장점이었어요. 이번에 래플스는 혼자 다녀온 거지만 예전에 커플 여행으로 다녀온 해리턴스 아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반신욕을 할 수 있게 욕조가 배치되어 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베스솔트가 제공이 되는데, 거품 입욕제 같은 걸 챙겨오시면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로맨틱한 시간을 즐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오버워터 빌라의 장점으로 꼽을 만한 것이 전 객실에 이렇게 해먹이 설치되어 있다는 건데요. 해먹에 누워서 룸타입에 맞게 선라이즈나 선셋을 감상하면 그것도 참 멋진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버워터 빌라 단지와 달리 메인섬에 위치한 비치빌라의 경우에는 기본 방이 260평방미터, 80평에 육박하는 규모로 기본 워터빌라보다 더 큰 객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메인섬 전체가 나무숲 조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방으로 통하는 길이나 해변으로 나가는 길 역시 울창하게 우거진 나무 덕분에 프라이버시는 강력히 보장이 되고요. 이런 느낌의 프라이빗한 나만의 해변을 즐길 수 있는 게 비치빌라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워터빌라가 상대적으로 거실 쪽이 강조된 편인데 비치빌라는 욕실 쪽이 굉장히 넓게 강조되어 있고 특히 최고급 스파에서나 볼 수 있는 규모의 엄청난 욕조를 즐길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와, 이게 욕조야 이게 마을바닥이지. 또 객실로 들어서면 이렇게 별도의 거실 공간도 있지만 침실 안에도 넓은 소파와 테이블이 놓인 응접 공간이 또 있을 정도로 더 큰 침실을 즐길 수도 있어요. 프라이빗 풀 규모도 수영을 제대로 즐기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을 만큼 굉장히 크고 워터빌라의 경우는 바다 앞에 스노클링을 나온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바다에서 풀이 보일 수 있는 반면 비치빌라는 숲으로 다 가리워져 있어서 완전한 풀 프라이버시를 즐길 수도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진한 허니문을 즐기고 싶다면 비치빌라가 조금 더 프라이빗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오버워터빌라와 룸 믹스를 하면 레플스의 모든 면모를 즐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방 소개에 이어서 식사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몰디브 레플스 리조트 안에는 총 3개의 식당이 있는데 본섬에 2개, 워터빌라 단지에 1개가 각각 있습니다. 레플스의 밀플랜은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가 제공되는 하프보드가 일반적이고 모든 식당에서 조식과 석식 이용이 가능합니다. 메인 레스토랑은 별이라는 뜻을 가진 딸이 레스토랑으로 메인섬의 메인풀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요. 조식으로는 몰디브식과 영국식, 컨티넨탈, 중동, 중국, 인도식 중 선택이 가능하고요. 클래식 에그 베네딕트를 비롯한 각종 달걀 요리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빵과 과일도 주문이 가능해서 망고를 좋아하는 저는 망고도 추가해서 주문을 하곤 했어요. 저녁 식사의 경우는 음료가 포함되지 않고 따로 요금이 부과되는 반면 아침 식사에 주스와 커피 같은 음료는 요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주문하실 수가 있고요. 모든 과일 주스는 생과일을 직접 갈아서 만들어주는 주스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생코코넛에 매료돼서 매 식사 때마다 코코넛 워터만 시키고 다른 주스를 많이 안 시키게 되더라고요. 이 딸이 레스토랑에서는 저녁에는 코스 요리를 즐길 수가 있고요. 에피타이저, 메인 요리, 디저트 이렇게 3코스로 각각 하나씩 메뉴를 선택하게 됩니다. 저는 랍스터 비스크라는 이름의 랍스터가 들어간 수프를 에피타이저로 시키고 메인으로는 양갈비 스테이크를, 디저트로는 딸기 타르트를 시켜봤는데 어느 것 하나 빠질 것 없이 정말 다 맛있었어요. 메인섬의 메인 레스토랑 딸이와 함께 오버워터 빌라 단지에도 역시 조식과 석식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메인 레스토랑 유주라는 곳이 있고요. 페루 음식과 일식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유주에서 조식으로 먹었던 이 메뉴는 가리비 껍데기 위에 세 종류의 해산물이 각각 올려져 있는데 신선한 해산물을 즐기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아주 추천하는 메뉴입니다. 유주에서의 저녁 식사는 딸이와는 달리 1인당 90불의 크레딧이 제공되고 원하는 메뉴를 시켜서 드실 수가 있어요. 페루 음식과 함께 일식을 메인으로 하는 식당이기 때문에 초밥과 와규 요리 같은 메뉴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디저트로 안에 녹인 초콜릿을 가득 머금고 있는 라바 케이크는 초콜릿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레플스에는 이 두 개의 메인 레스토랑 외에 저녁 식사로 해변에서 그릴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파이어핏이라는 식당도 하나 더 있는데 이곳에서 먹었던 스파인 랍스터 요리는 아직도 잊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맛있었어요. 파이어핏에서도 딸이와 같이 에피타이저, 메인, 디저트의 3코스 요리를 주문이 가능하니까 랍스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메인으로 랍스터를 무조건 드셔야 돼요. 특히 레플스는 바닷속에 살아있는 랍스터를 가두어두는 케이지가 따로 있다고 할 정도로 랍스터에 아주 진심인 곳이거든요. 이곳 파이어핏에서는 프라이빗 디너를 신청할 수도 있는데 성큰 디너라고 해서 모래 해변을 파가지고 이렇게 둘만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휴양지로 커플 여행을 떠나면 거의 모든 곳에서 프라이빗 디너를 한 번씩은 꼭 즐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프라이빗 디너와 달리 그렇게 프라이빗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큰 디너가 아니라 그냥 파이어핏을 즐기시는 것만으로도 멋진 경험이 되리라고 봅니다. 몰디브 레플스의 수중 환경은
리조트 내에 상주하는 해양생물학자가 있고 이 해양생물학자가 안내해주는 무료 가이드 스노클링 프로그램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그리고 엄청난 양의 산호와 물고기 등의 해양생물이 살고 있는데요. 메인섬에서는 해변에 발을 담그자마자 이글레이와 베이비샤크가 보이기 시작하고 수영을 못하시는 분들도 객실에 비치된 라이프자켓을 입고 얕은 물에 둥둥 떠있기만 해도 이 엄청난 자연 아쿠아리움이 눈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레플스와 같은 국내선 지역 가프 아톨에 위치한 더 레지던스 같은 경우는 객실에서 리프까지 바다를 꽤 멀리 걸어가야만 이런 광경을 볼 수가 있었는데 레플스는 조금 과장된 표현으로 그냥 마스크를 끼고 바닷속에 얼굴을 담그는 순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런 바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이드 스노클링 프로그램과 함께 워터스포츠 센터에서는 투명 카약, 제트스키 등의 다양한 수상 액티비티를 즐길 수도 있는데 몰디브에서 특별한 경험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제트스키를 타고 몰디브의 뽕따색 라군이 드넓게 펼쳐진 샌드뱅크로의 투어를 즐기는 프로그램도 참여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저도 제트스키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다가 이번에 레플스에서 처음으로 제트스키를 타봤거든요. 와,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짧은 여정으로 방문한 몰디브 레플스였기 때문에 이 멋진 뷰의 피트니스 센터를 한 번도 이용하지 못했던 게 좀 아쉬움으로 남는데 레플스에 머무신다면 한 번쯤 이 아름다운 몰디브 바다를 바라보면서 러닝을 즐겨보시는 것도 아주 멋진 경험이 될 것 같더라고요. 또 피트니스 센터 바로 옆으로는 이런 멋진 뷰를 가진 스파 시설도 있으니까 평생에 한 번뿐인 허니문에서 그리고 역시 한 번뿐일지도 모를 이 몰디브에서 특별한 커플 관리를 받아보시는 것도 멋진 추억을 만드는 방법이 될 거라고 봐요. 몰디브 레플스는 확실히 그 명성에 걸맞게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몰디브 리조트들 중에서도 가장 만족스러운 여행을 즐길 수가 있었어요. 아름다운 섬 환경이나 객실의 규모, 그리고 24시간 버틀러 서비스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의 친절한 서비스, 어디에서 뭘 먹어도 고급 레스토랑 이상의 맛을 내는 정말 맛있었던 음식까지 무엇 하나 빠질 것 없이 완벽에 가까운 리조트였다고 봐요. 레플스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어서 이게 유일한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왕 레플스를 가시는 거라면 적어도 5박 이상, 한 7박 정도 하시면 가장 이상적인 여행을 하고 오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가기까지가 힘들어서 그렇지 이 아름다운 레플스를 딱 경험하고 나면 그 순간부터 모든 힘들었던 시간들이 다 잊혀지기 때문에 수많은 몰디브 리조트들 중에서도 레플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신있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몰디브 레플스의 모든 것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